제가 소개를 좀 드릴까요? 서울대학교에서 공학, 기계설계학을 전공하셨고 지금 직업은 억대 연봉 보험 설계사, 재무설계사, 생각 디자이너. 이 네 가지가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막 뛰어다니셨어요. 네. 거기에는 어떤 그 조합이 있는 걸까요? 공대를 가게 된 이유는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학교를, 아버님은 야간중학교를 나오시고요. 어머님은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을 참 멋지게 키워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대학 진로를 안내해 주셨을까요? 당연히 못하셨죠.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누님하고 같이 자취방에서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지 고민할 때 그때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옆방에 계신 선배님이셨어요. 그분이 기계설계학과의 저의 선배님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앞으로는 공학이 유망하고 기계는 모든 공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데 그게 저는 마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작정 전공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요즘 대학생들이 겪는 갈등이 좋은 거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저 역시 그런 고민의 시간을 좀 겪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 내가 잘하고 최선일까를 좀 더 확인하려고 대학원도 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취업을 했는데 저를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쓰는 게 맞죠. 왜냐하면 공학도를 뽑았으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를 그 인성검사, 적성검사 이런 걸 처음에 입사할 때 신입사원들께 하는데 제가 기획력, 창의력 이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뭐 GE라든지 이런 곳에서 혁신 프로그램들이 막 이제 붐을 이룰 때여서 아직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센스를 가진 신입사원을 혁신 프로젝트 파트의 기획본부로 투입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저는 전공과는 조금 거리가 먼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출발에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끄심을? 제가 만약에 그 부서를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얘기. 그 저희 선배님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섬기는 예담교회의 성가대 집사님이셨는데 너무 예쁜 여자 후배가 늘 좋은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그래도 좀 멀쑥해 보이는 후배가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 좀 약간은 순박해 보이는 후배가 하나 왔는데 그럼 한번 볼래? 애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와 이른바 소개팅이라는 걸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저희 선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근데 그 내 후배가 교회 다니니까 계속 교제하려면 너도 교회 다녀야 돼. 애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애의 눈이 먼 젊은 청년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작한 이제 주일학교 또 예배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지요. 언제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사실 저도 한동안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고요. 주일 예배가 제가 하는 모든 것에 그냥 요 정도면 되지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둘째 아이를 좀 어렵게 얻습니다. 첫 아이를 얻고 5년이 지나서 둘째 아이를 얻는데 그 아이가 9개월 때쯤 저희 아내 태중에 있을 때 저희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내 보고 그런답니다. 꼭 아기 아빠랑 같이 와라. 출산 전까지 힘든 이야기들을 마구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긴장이 됐죠. 아니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 이때까지 우리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시면서 화면에 초음파 사진 하나를 띄워주시는 거죠. 아이의 소화기 쪽 부위가 검게 보인대요. 근데 아직은 아이가 복중에 있어서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출산을 하면 한번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저희는 낳자마자 신생아실에서 본 게 아니라 입원을 해가서 아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온 검사를 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른 소화기 장기는 다 이상이 없고 단지 콩팥 하나가 두 개의 콩팥 중에 한 콩팥에 구멍이 뚫려서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낭성 신염이라고 하대요.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두 개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콩팥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신께서 너무너무 안도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를 볼 면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잘 키우고 가끔 열이 나면 이제 응급실에 뛰어가서 이제 가다 보면 아예 열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오셨어요? 청상인데 올 때는 온도가 좀 높았는데 예, 가세요. 조마조마하셨구나. 네, 그러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6일 비 오는 현충일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인데요. 그날은 아이가 이상하게 얼굴이 그 잘 웃던 아이가 웃음이 사라지고요. 자꾸 왜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을 쓴다고 하죠. 이렇게 아이가 자꾸 힘을 쓰면서 몸을 자꾸 경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그러다가 막 그렇게 힘을 다 쓰더니 탈진한 듯이 아이가 쭉 늘어지는 거죠. 뭔가 이상이 있다. 폐에 물이 차 있대요. 그리고 심장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피가 역류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저희는 요도 감염이 됐을까 봐 그래서 그거 하나 걱정해서 콩팥 문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걸 둘이 부부가 보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네. 부부로서의 어떤 미안함. 예.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못해준. 이제 그렇게 아이의 중환자실의 삶이 시작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병명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심장이 급하게 많이 비대해 있대요. 그걸 심근염이라고 하대요. 근데 너무 어려서 이식 수술도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지켜보는 것밖에는 없대요. 아, 세상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의 중환자실 앞 대기실의 삶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얼마나? 한 5개월 정도를 중환자실에서 있었고요. 선생님께 그럼 저희 아이가 살 수 있냐고 물었더니 빙긋이 웃으세요. 그냥 지켜봐야 된대요, 지금은. 그때 이제 저희 직장 선배가 오십니다. 그러더니 저희 부부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힘들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왈칵 눈물이 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이가 넷이래요. 근데 셋째, 넷째가 쌍둥이 남자아이래요. 그러면서 아이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쁘게 웃는 사진을 보여준 게 아니고요. 옷 상의가 다 벗겨진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았더니 아이 가슴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고요. 꼬맨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심장 수술을 네 번을 했대요. 아유. 지금은 건강하대요. 그러면서 마음 잘 안대요. 우리 아이가 네 번이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심장 수술을 해서 기적적으로 잘 살아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이 멀리 여행을 가는 주인이고 집안에 잘못 관리하면 깨지고 망가지는 물건들이 많은데 그 물건들을 만약에 누군가한테 부탁을 한다면 당신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냐?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 제일 믿을 만한 관리인한테 부탁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새로 탄생하는 새 생명들이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물건들인데 그 물건들 중에 제일 깨지고 상처받고 망가질 수 있는 물건들이라면 누구에게 맡기겠니요? 그게 당신 부부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라는 생명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김 받은 거지 소유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신들은 그저 청지기일 뿐이다. 그런데 청지기가 어떻게 보관의 기간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주인이 맡기면서 정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그래도 아쉬운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맞아. 다 우리의 욕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 거라고는 부부가 기도밖에 할 게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그때부터 기도하게 됐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저희가 교회를 갈 때마다 저는 모르는 분인데 오면서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 어때요? 괜찮아요? 저희가 기도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우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할 때마다 마지막을 통성기도로 저희 아이 이름을
저희 교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지금 생명이 너무너무 위중해서 우리 교인들의 기도밖에는 얻을 것이 없는 아이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아이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간절함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에 힘을 달라고. 그거밖에는 저희 아이를 살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의 사랑에 그 네. 공동체의 합심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이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셨던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건강하죠? 예, 지금 너무너무 씩씩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13살이 됐습니다. 딸내미예요? 아들입니다. 아들내미. 네, 그 칼 지분하는 예언자라는 책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내 자식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네. 그 아이가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소유는 내게 아니니까 잘 키워서 보내야 한다고 또 우리 네. 조상님들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식은 그 가정에 네. 가장 귀한 네. 정말 소중한 손님이니까 최대의 손님이니까 참 멋집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면서 아마 신앙이 더 탄탄해지셨을 텐데 근데 시련이 좀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던 경험이 또 있으시다고요? 아, 있었죠. 네. 제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나 꿈만 같은데 IMF가 오고요. 제가 기획부서에 있다가 현업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하니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께 현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부서를 옮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관리 부서로 옮겨오는데 문제는 제가 오는 찰나가 IMF가 막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정유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미운털이 박힌 영업사원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거래처들이 어떤 자금 여신이라든지 시설 지원에 대한 것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채권 확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처음에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 제공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경매라는 방법으로 해서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서는 사람이 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 저는 회사로서는 이제 대손이라고 하죠. 손실을 초래하는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또 거래처인 고객들에게는 있던 자산을 반토막 내서 가져가 버리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일을 하다 보니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닌 것으로 되면서 많은 회의감이 들 때 이제 외국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증권사, 보험사, 은행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증권사나 은행은 점포를 열면 고객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보험은 어떤가요? 보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 외국계 보험사들이 오면서 제일 먼저 한 전략이 유능한 직원들 중에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기업체에서 어렵게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대거 스카웃의 열풍이 불어서 그들을 채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저에게도 오고요. 그러다 사고 나신 거는 언제? 그래서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이제 고객분들을 찾아가는 와중에 밤을 새워서 맞춤형 상품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출력을 해서 가방에 넣어서 갑니다. 고속도로는 되게 일자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인데 네. 공사를 하면 왜 이렇게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그렇죠. S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기독교 방송을 라디오로 들으면서 운전을 정말로 두 손으로 잡고 잘했던 것 같아요. 졸려서 잠을 깨려고 더 긴장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살짝 눈이 감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대를 딱 잡고 그대로 간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그대로 갔는데 길은 도로가 우회도로가 돼버려서 S자로 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차선을 넘나든 게 됐고 중앙분리대의 그 시멘트로 되어진 것에 네. 그대로 가서 박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면서 따다다 소리가 난 거예요. 뭔가 봤더니 앞쪽에서부터 차가 연속선으로 긁히면서 타이어들이 다 펑크가 나고 와. 왼쪽 그 타이어들이 다 펑펑하고 터진 거예요. 그 소리에 깜짝했죠. 근데 차는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고 한쪽으로 쫙 쏠려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찬양곡이 막 들린 거죠.
방송에서 네. 찬양곡이. 그래서 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어머. 소리가 그냥 나온 거고요. 차는 쫙 해서 이제 가장자리로 간 거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 5차로가 되는 길을 쫙 나오는 동안에 차가 한 대도 안 됐어요. 세상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견도 없는 마지막 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큰 차들이 뿌앙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어휴.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보살핌이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저는 이미 사라진 목숨이었던 거를 그때 알았어요. 문도 못 여는 거예요. 바로 차로라서. 안 다치신 거예요? 안 다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찰관이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아이고 이거는 누군가가 안 지켜주었으면 당신은 지금 이렇게 못 있는 상황인데 뭐 교회 다니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네 교회 다닙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뭐 찬양곡이 나오네 찬송가 나오네 그러신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를 정말 이제 이제부터의 삶은 제 목숨이 아니네요. 아, 네. 이런 걸 그때 제가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뭐 좀 큰 변화가 있으셨어요, 삶에? 그 얘기를 네. 제가 어디 가서 써먹었을까요? 상담을 하는 고객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아무리 잘나서 준비를 하고 돈을 잘 벌어도 아, 저의 마지막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오늘 실감했습니다. 운전하시죠? 고객님 네. 운전하시죠? 근데 항상 큰 사고 안 나셨죠? 저 오늘 큰 사고 날 뻔했거든요. 야,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시면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평생 살 준비가 돼 있으실까요? 그날은 보험에 쓰시네. 네,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말이 필요 어디다 서명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큰 계약을 그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른 예를 들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냥 간단히 제 말씀을 드릴까요? 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맞아, 그래, 그럼 뭘 해야 돼요? 가단 거죠. 이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삶을 아신 것 같아요. 들킨 것 같아요. 하나씩 걷어가시더라고요. 내 일터에서 가까이 보는 내 동료들의 삶을 구원해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해도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형식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형식의 제일 좋은 방법은 기록입니다.